안녕하세요. 천안의 숭인당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합니다. 우리나라가 역풍을 당했죠. 처음에 중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조금 초기 대응이 뭐 잘못했다고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구군하고도 영향이 있는 거는 같아요. 지금 천안도 난리 났어요. 천안도 난리가 나서 지금 신도들도 난리가 났고요. 그랬는데 어제도 제가 집에 8시가 좀 안 돼서 들어갔거든요. 근데 거리가 썰렁해요. 거기가 썰렁하고 저희 신도분들이 뭐 오전 오후 타임으로 일하시는 분이 밤에 100만 원 넘게 파셨던 분이 10만 원을 판대요.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요.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적으로 막 완전히 도태돼서 뒷걸음질 치게 생긴 거는 여러 가지 구분해서 작용이 되는 것은 지정한 사실이에요.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뭐 발언은 아닙니다. 정치인들은 어쨌든 지금 올해 4월 지방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또 대선도 있잖아요. 이것도 저는 조금 작용이 된다고 봐요. 안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나 대선이 있고 나서부터는 경기가 더 다운이 되거든요. 그때 막 이제 총력으로 좀 약간 경기가 올라갔다가 또 그때가 끝나면 한 두 달 정도가 경기가 약간 좀 주춤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계속 경기가 좀 다운이 돼 있는데다가 코로나까지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정서적으로 불안감도 있는데다가 여러 가지가 우측이 또 돼서 2중, 3중고로 좀 경기적으로 많이, 심리적으로 많이 우측이 되신 상황이에요. 그런데 근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이거는 오래가지는 않아요.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무서운 상황이기는 하셔서 조심은 하셔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4월 중순쯤 넘어가면 이대로는 아니지만 조금 잦아지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한 2주 정도가 최고 고비가 될 것 같고요. 4월 중순 정도 넘어가면 그래도 잦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이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바짝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. 우리나라 경기는 아마 내년 초중반까지도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내년 대선 이후에도 그럴 것 같아서 어렵겠지만 아마 앞으로 한 2년은 넘게 그렇다고 뭐 절망하시는 거는 아니 하시라는 거는 아니지만 또 오랫도록 좀 암울한 시기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백성 위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국민들 좀 신경을 쓰셔서 그래서 많이 암울하고 힘든 시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힘들 내셔야 될 것 같고요. 뭐 이게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좀 넘고 한 달 반 정도 넘으면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는 그래도 조금 넘겨지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러니까 힘들 내세요. 그래도 힘들 내시고요. 일단은 지금 보여지는 거는 그래요. 제 말이 이럴 때는 좀 틀리면 좋겠지만 애석하게도 제가 보이는 건 그래요. 좀 각자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위생에 철저히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